복수는 나의 힘. 뭔? 무순경이 과잉 대응으로 고발돼? 인터넷에 폭행 사진은 또 무슨 말이야? 뭔지 확인해봐. 응. 뭐? 청문감사발에 탄원서까지 제출됐다고? 현사 아버지가 올린 글이야. 기어 그 일을 벌리셨구만. 증거사진을 찍어서 경찰에 과잉대응이라고 올렸네요. 전 과잉대응한 적 없어요. 이 사진은 현장에서 제압할 때 난 상처 같고, 이건 수갑 채웠을 때 반응해서 난 건데? 수갑 채운 건 문제될 거 없습니다, 소장님. 참, 이거 시끄럽겠구만. 무순경, 현장에서 어땠어? 애가 겁을 먹었는지 가방도 던지고 반항이 심했고, 제압할 때 넘어지기도 했어요. 순찰차에서 내려서 도주도 시도했습니다. 에이, 죄였어 그럼. 무순경은 할 일 한 거예요. 민원이 제기되고 탄원까지 들어간 이상 쉽게 넘어가진 않을 거야.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? 위원회에 사유서 올리고 저쪽의 일방적인 진술에 대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증빙자를 준비해야지. 그치만 전 억울해요. 여기서 백날 억울하다고 해봐야 소용없어. 해결책을 찾아야지. 과잉대응했어? 아닙니다. 그럼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돼. 준비. 차 팀장 말이 맞아.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. 일단 무순경은 징계위원회에 올라온 내용이랑 사진 체크해서 사유서부터 제출이야. 왜 그러고 있어? 알겠습니다.